오늘은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영상 4도까지 올라서 포근했는데요. 남녘에선 벌써 봄꽃이 앞다퉈 피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봄의 기운을 담아왔습니다. 한파 계곡의 물소리가 봄꽃들을 깨웁니다. 물가 부들강아지가 부드러운 바람에 하늘 그리며 기지개를 켭니다. 양지바른 주택가의 매화는 계절을 앞서갑니다. 지난달 초에 꽃망울이 맺히더니 한파를 잘 견디고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 이게 홍매화구나. 아, 색깔 이쁘다. 봄 처녀처럼 홍매화들이 수줍게 피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일찍 피어 붉은 자태를 뽐내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서도 성급한 봄꽃들이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추위를 뚫고 찾아오는 손님에 비유되는 남매화. 앙증맞은 노란 꽃잎을 피워냈습니다. 노랗고 빨간색이 조화를 이루는 이 꽃은 많이 필수록 풍년이 된다고 해서 이름이 풍년합니다. 은 땅을 뚫고 피어난 노란 복수초. 신령을 초대하는 나무라는 뜻의 휘기 자생종 초령목도 봄 기운을 듬뿍 머금었습니다.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지긴 했는데 이제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번 주말에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춘에 때마침 볕도 좋아 겨울에 얼어붙었던 산과 들에 봄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